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한 스트링 치즈에서 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와 소비자가 기겁했습니다. 이물에 대한 원인 규명을 원했던 소비자는 며칠째 불통인 업체 측의 고객센터 운영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소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치즈를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네. 그리고 치즈를 열었는데 치즈가 원래 새하얗잖아요. 네. 치즈를 뜯고 있었는데 그 새하얀 거에서 붉은색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계속 뜯고 또 뜯어봤어요. 네. 근데 벌레였어요. 근데 벌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무리 봐도 벌레예요. 전 다시는 치즈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네. 제조업체 제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코스트코에서 이걸 일일이 다 뜯어보고 이게 받아오는 건 아니니까 네.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것 자체는 일단 잘못이고 수입원에서 받을 때부터 확인을 잘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코스트코 측은 뒤늦게 환불을 약속하고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해 문제의 치즈를 수거해간 상태지만 언론사가 나선 뒤에야 겨우 환불 조건을 내건 안일한 대응에 대해선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은희 기자였습니다.